네, 안녕하세요. 청옥 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걸륜거 편병 양이 화병을 갖고 왔는데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목유라고 해가지고 나무 그 결을 가지고 유약을 바른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개광으로 해가지고 범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조문이죠. 새하고 꽃하고 같이 넣었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발색 좋죠. 발색 너무 이쁘죠. 그다음에 이쪽도 보면은 발색이 좋아. 이쪽도 양쪽으로 이쪽도 화조문 약간 그 모양이 아니라 또 다른 모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발색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이할 점은 이 양. 요양 머리 이 준이 진짜 힘들어요 만들기가. 왜냐면 이 양의 그 털을 넣고 양의 그 머리 넣는다는 거 한번 보세요. 상당히 잘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 뿔가장도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약은 우리가 목유위약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결 모양이고 밑에는 이제 우리 연사문식으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연판문도 들어가지만 또 걸륭 때 보면 연사문식으로 이제 연판문 들더라고. 연사문을 써 우리가 청금석을 위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청아 위약이 아니라 이거는 청금석 위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청금석 위약 개광식으로 한 다음에 화조도 들어가 범랑이 들어갔고 그리고 목유로 아주 좋아요. 발색이 이 목유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요즘 신작하고 그 예전 거하고 뭐가 틀리냐 목요일과 발색도 틀리지만은 육안으로 보면은요 신작은 너무 반짝반짝한 느낌이 더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예전 거는 청대 거 같은 건 은은한 그런 좀 어딘가 모르게 보강이 은은하면서 그 되게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색이. 근데 요즘 거는 또 반짝반짝하고 어딘가 모르게 발색이 너무 광이 살아난다는 거죠. 광이 그러니까 그 좋은 광이 아니라 나쁜 광.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청 걸륭년제라고 우리가 육자 일행으로 쓴 거예요. 보면은 그죠? 잘 썼죠. 그리고 태토 또한도 진짜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돌덩어리 같은 느낌. 이 도자기가 내가 항상 좋은 거는 돌덩어리 같은 느낌이 돼야 좋은 도자기를 항상 얘기하는데 참이 발색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이 목유유약도 있잖아요. 이 보세요. 그 발색이 나뭇잎이랑 은은하면서도 아주 고풍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가,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이 연사문도 여기도 연사문으로, 청금석에도 연사문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묘금으로서 아주 관역급으로서 잘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특히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 양쪽으로 계면이 양준을, 양이준을 만든 거예요. 양의 머리를 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호수호신이요. 양이 이제 나름대로 그 동물의 표현이 어떤 사슴도 넣고, 양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청대는. 그 다음에 어떤 때 사슴도 녹도준이라 하고 우리가 양이준이라고 해서 양에 넣는 것도 우리가 독특해요. 이 걸륭대 같은데 청대, 도광대, 옹정대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근데 명대는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특히 이거 청대 와서는 양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갈색도 좋고 너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사이즈가 높이가 한 26.5. 위에 구연부 지름이 한 8.5 되네요. 상당히 좋아요. 안에 그또 아주 너무 좋고, 안에도 너무 좋고, 뭐랄까, 이 굽도 좋고, 요, 그, 하다못해 그 방부목이 아주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유약 느낌이 너무 그냥 착 감는 느낌.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장작가마는, 요즘 가스가마, 전기감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유약이 만져보잖아요.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육안으로 보면서도 한번 손으로도 손바닥 같은 데 조자기를 많이 만진 사람들은 느낀다고 왜? 하도 많이 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은 도자기인지 나쁜 도자기인지 표면적으로도 알고 또 자세히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손에 안 보고 좋은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전 제가, 우리 청옥시장에서 제가 뭐100% 뭐 잘하는 건 모르지만 제가 또 어느 정도 뭐 아는 것만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는데 그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또 소장가분들 또 너무 저보다 더 학식이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한수 배우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외국인들한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요. 이게 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도자기가 너무 중국도 제가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그 배울 점도 많다. 여러 가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지는 건 그만큼 시청자 그 시선이 보는 시각이 되게 높아졌어요. 우리 시청자나 아니 소장가분들이나 그만큼 그래서 저 또한도 흐뭇해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업자들이 물건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소장을 갖고 계신 그 기물들이 더욱더 빛이 나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감사합니다.